자, 뽀연욱의 1년을 되돌아보는 컨텐츠입니다. 뭐 연말 결산 딱 1년에 딱한 번만 할수 있는 되게 고마운 그런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컨텐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연욱한테 1년 동안 뭐 무슨 영상이 뭐 나왔었고 뭐 어떤 방송을 했었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1년 뭐 매월 월말 결산만 했었는데 뭐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 여러분들께서 기억 남는 그런 거 있으시면 뭐 코멘트 달아주시면 채팅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들과 또 함께 보낸 또 1년이 저한테 굉장히 큰 1년이었어가지고 올해만큼 저한테 제가 이제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 1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뭐 보다 그냥 제 욕심 때문에 뭐 앨범이고 유튜브고 아프리카 TV고 다 진짜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제 아이덴티티를 찾긴 한것 같아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제 아이덴티티는 딱 몰카하는 노래 몰카 사람이었던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올해는 좀 바뀌었죠. 네, 올해는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일단은 방송 맨 첫날 방송 맨 첫날을 보면 2019년 1월 1일 날 임다가 왔었죠. 네, 임다가 또 이때 이제 미니 씨안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못생겼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잠깐? 1월 1일 날, 네, 갑자기 제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때는 못 보셨, 그치, 효민 누나 못 봤지, 이때는. 이때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방송 켜고 있어요? 괜찮아요? 갈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온 거야.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와, 이땐 진짜 개못생. 지금부터 내 맘을 말할게. 오래도록 참아온. 와, 이때 진짜 개못생겼었네, 진짜. 와, 임닷. 너 진짜 너무. 자꾸 커져오는 맘이라 이미 너에게 들켰을지도 몰라. 뭐야? 아니야, 와, 야, 이가, 야, 더 중요한 건 이가 대박이다. 야, 진짜 사람이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니씨, 와, 우리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우리 임다 또 미니씨 해준 원장님, 네, 임다, 미니씨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진짜. 많이 아팠었네요. 아니, 이제 짱 신기하다. 아니, 이게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매크로 마냥 나오네.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야, 이 팬분들의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할 때 노래 부르면은 니은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는데, 야, 아니, 이렇게 막 장미하고 하트를 막 이렇게 주니까, 어유, 그 무슨 장례식장도 아니고 그 꽃을 이렇게 자꾸 주고, 감사합니다. 야, 아니, 진짜 화력이 뭐야, 이거? 안 쉬네? 이거 뭐, 저, 기계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기계 있네, 여기. 기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이제 제 방송에 놀러 와가지고 이때 지금 저또 살도 좀 쪘었을 때였어요. 작년 1월 달은 턱선이 없네, 이때는. 그치, 턱선이 없네. 보여? 또막 이때는 턱이 이렇게 접히잖아. 근데 통통이었네, 이때. 그래서 이 옷을 똑같이 입을까 했는데 굳이 뭐그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첫날을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몰래카메라로 오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컨텐츠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간 그때의 감성은 나오지 않았고 약간 이제 건방진 컨셉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와 뭐가 막뭐 아시안컵도 있었고 뽀연욱 사침범 이 영상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뽀연욱 사침범 영상을 좀 이따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거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때 뽀연욱 사침범 영상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저랑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한 친구가
이제 프로코 방송에 가가지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기억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저는 갑자기 새벽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다? 그랬더니 형 그만해 뭐 이러는 거야. 주고 뭘 그만해? 야 그만해 뭐 계속 이러는 거야 가지고 뭘? 아이씨 그만해 계속 이래. 그래서 뭘 그만하고 내가. 이분 전화 데이트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완전 저처럼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어제 보고서는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께 좀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프로코님 방송이었어요. 네, 한번 보죠. 전화 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니 프로코예요. 안녕하세요. 뭐야? 그냥 기다려봐. 간단하게 자기소개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뭐 딱히 개인기는 없고 이제 노래 같은 거좀할줄 압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무미건조해? 네. BJ님께 신청곡을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실력 보여드릴 뭐요? 테니까 모창 한번 해주세요. 네네. 모창. 아까 보니까 딱. 이제 모창은 딱히 없고, 이제 아모르 파티를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쥬랍더 비트 바로 한번 해주세요. 한번. MR 들리세요? 슈랍더 비트. MR까지 준비를 했어. 잘안 들려요. 네. 산다는 게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알랄랄라.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아모르 파티. 여보세요. 심심했구나. 정현욱 씨. 정현욱이요? 그게 누구지? 여기서 완벽하게 속은 거야. 야, 형, 고마워. 이거 몰카 못 올려. 저는 진짜 자고 있었거든요. 나 뽀선이 이때 근데 전화번호가 진짜 있으신가요? 자고 있었어. 이게 주말이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진짜 자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한번 연락해 보세요. 형 전화번호 바꿨나 보네. 찾아보세요. 내가 이때 자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형 전화 받아 빨리. 어쨌든 아 현욱이 형 맞아. 근데 이때 전화를 받았으면 아마 오해가 풀렸을 거야. 이것도 아무튼 오해였죠. 하겠습니다. 아니, 애기하러 튼 거야. 요 네, 와중에. 가세요. 아. 사실 내가 먼저 얘기해 주기. 더 중요한 건 맞네요. 아, 형 좋았어. 뭐가 자꾸 좋았어. 그래서 걔,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한 건 전화가 왔어. 나중에. 있어. 그래? 아니, 누가 약간 이상하네. 맞다고요. 사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몰카는 근데 잘해. 모르자. 저는 잤다고요. 또 타이밍도 왜 약간 이상하네.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네. 진짜 지금 방금 대박 있었던 일 있어. 그래? 아니, 누가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일어났어. 아, 나는 성격보다 다른 사람이 있어? 진짜 신박했다. 아, 진짜? 나 보내줘.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알것 같아, 형. 뭘알것 같아? 여기서 이제 내가 들어간 거야, 방송에. 아, BJ 뽀현웅님 오셨네. 콘텐츠가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콘텐츠가 됐나요? 내그 몰카 범위? 이랬는데? 고마워! 막 이러는 거야. 애기야, 한번 또 어떻게 한번 쳐주세요. 그래? 애기 한번 치자, 그러면. 또는 그냥 이제 말투야, 그냥. 어떻게 또 이렇게 또 그건. 아까 그 속인 거 미안해.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몰카는 아니었고 그냥 저랑 목소리가 비슷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1월 달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화면 같은 것도 잘안 나오고 좀 이상했어요. 방송 자체가. 그리고 1월 10일 이때 이제 디도스 공격 때문에 방송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난 거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방송 디도스 공격 때문에 진짜 개빡, 진짜 완전 막눈 돌았었어, 이때. 막,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즐거우신가 봐요, 여러분. 아무튼 그랬고, 이때 또, 임다 성대모사로 몰카 가가지고, 뭐 했었고요. 뭐, 1월달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네. 역캠 몰래 탐방에서,
이 친구를 또 만나게 됐죠. 우리 또 존시나발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와 쩐다! 그 이제 존시나발 머기업님이잖아? 그 이제 그 우리 존시나발 트리플 벗겨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던 이제 우리 와 쩐다! 했던 그 존시나발 저는 그녀를 보고 싶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 또 영상이 또 굉장히 또 이 친구 때 이 친구 초반에 이 친구 때문에 좀 땡겼어요. 존 씨. 방제 방제에서 간지가 흐르네. 잠깐만. 일단 한번 네 개 정도로만 평가해 볼까요? 네 개 평가할 텐데 리액션이. 이건 뭐야? 아니 네 개로 이런 리액션을 한다고? 와 쩐다! 와 쩐다! 한 번 더 싸!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팬가입 해주시는데 다른 왜 들었나요? 아 내가 저번 주 화요일에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춤추다가 넘어졌는데 화장실에서 춤추다 넘어지셨다고요? 발목이 너무 시큰시큰한 거야. 나 3분 동안 나 이거 오른발 봉인했어. 별풍선 10개 받는 나발이한테 54개 들었다 세상에. 이거 랩 한번 해드리자. 혹시 랩 좋아하세요? 랩을 하신다고요? 와, 54개... 진짜 오랜만이다. 코난? 랩을 해주신다고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100개 랩 한번 해드리면 마음에 드니 코난? 아 신발은 마음에 드니 코난? 아 코난은 마음에 드니 신발? 아 신발은 마음에 드니? 아 코난 신발은 마음에 드니 코난 신발은 코난 마음에 드니 코난 미라니?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54개 또 쏴. 안 되겠다. 한 번 더 들어. 지내셨나요? 아 그때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아 그때부터 아 여기 위에 뭐야 이거 별풍선 한 개는 졸린이가 된다 열 개는 덕담 10개 써보겠습니다 덕담 해주세요 2018년 진... 잘 지내셨나요? 진짜 한 줄기 빚이었다 함께 이때. 지내기를 바래요 난 못하겠지만 덕담이에요 덕담이고요 이게 덕담이라고요? 그런 게 있다고? 70개 쏩니다 자, 70개 쏘면 얼음이야 얼음이야? 뭐야 얼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포즈로 30초 있으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네. 바지 입고 계시는 아나 이래야 아 왜? 여기서 진짜 미쳤었는데 우리 조이 씨 잘 지낼라나? 일반 다리 다쳤는데 지금 일반인 심해에서 그녀를 찾았다. 약간 이때 제가 목이 완전 박살나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튼 이 존 씨를 또 처음 만나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었죠. 네. 존 씨 덕에 또 그 유입 시청자 유입도 되게 많고 존 씨가 덕분에 저 덕분에 존 씨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막 한 40달이 막 50달이 찍고 그랬었죠. 그래서 와 이거 웃음 참기 컨텐츠 이것도 다시 보기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 뭐 배틀그라운드도 도전했다가 베테아여서 이제 접고 맞아 말투가 그게 아니고요 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릴렉스 하게 있었고요 갑자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또 손절을 쳤죠. 그래서 계속 방송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한춤 줍쇼 좋았죠. 이건 또 1월 말이었고요. 좀 빠르게 좀 넘어갑시다. 뭐 혼자서 뭐 밥 먹은 차돌 칠린데 머리 왜 이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머리 앞머리 짧게 자르지 않도록 하겠고요. 아 유튜브 13만 이때 달성했죠. 아마 존 씨 때문에 13만 된 걸 거야. 존 씨 때문에 13만 돼서 그래서 뮤비 프로필 또 찍어서 이게 무슨 노래였지? 이게 아마 이별한 지 3일 때인가 보다. 맞지? 이별한 지 3일 때랑 애기야. 이별한 지 3일 때랑 애기야 이거 뮤직비디오 찍고 이별한 지 3일 때 가가지고 애기야 19년 버전을 찍었지 맞지? 이거 따 볼까?
더 내 맘을 말할게. 공개가 제가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좁지 않아. 참아온 자꾸 자꾸 커져오는 맘이라서 이미 너에게 들켰을지도 몰라. 얼굴이 작은 거야? 사실 내가 먼저 얘기해주길 바랬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그냥 고백할 거야.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뭐 찍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찍고 이때 이제 1월 30일 때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아 다율이 어서 오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핫이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바꾸고 방송을 키고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잤어요. 피곤해 죽을 뻔해가지고 자는데 핫이슈, 그러니까 이게 자려고 하는데 이제 방종하려고 했는데 핫이슈를 준 거야. 그래서 방송 키고 잤죠. 그래서 제목을 백색 소음으로 해서 핫이슈가 받은 상태야. 핫이슈 받은 상태인데 이러고 잤어요. 진짜 잤어. 리얼로. 이 리얼로 이 표정은 얘 진짜 잔 표정인가 알지 이거. 진짜 리얼 잤어. 개꿀잠. 완전 맛살이 있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운영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웅님 백색 소음 보고 저는 현웅님을 컨게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기야, 너 나랑 만날래. 아무튼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백색 소음을 생각해 하실 수 있냐 이러면서 미치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 맞죠. 내가 그랬지. 또 컨게로서 아무튼 그래서 또 2월 시작했고 뭐 뽀마의 결산 당연히 했고 야방도 하고 이제 사람들 이때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많이 이때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볼 때가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아시죠? 이때는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저를 알아볼 때가 사실 아닌데 이때도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어요. 예, 좀 그때 유튜브 13만 또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설날 방송 또 하고 설날에 같이 교촌 후라이도 먹고 치즈 스파게티도 먹고 뭘 먹었어. 놀다 집에 들어왔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이제 뭐 유튜브 하고 뭐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예, 유튜브 컨텐츠 하고 뭐 이랬었죠. 쭉 그렇게 하다가 1년들 이제 쿠키런도 시켜가지고 쿠키런 하고 예, 방송 3주년이 됐었죠. 이제부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수진이 어서 오고 그래서 쿠키런 또 개잘하거든요. 내가 또 쿠키런 3주년 방송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만간 또 4주년이 됐네요. 3주년? 그 올해가 4주년인가? 내년이? 좀 이따가가? 죽는다. 모베 했다고 하지 마. 씨. 바빴어요 이래. 그래서 자 계속 한번 가보죠. 보현욱 단신일 때 했고 아이큐 테스트 했는데 아이큐 개 높게 나와서 실망했던 우리 또버크 여러분들 이때 처음 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때 시키는 대로 한다 컨텐츠 내가 처음 하지 않았니 얘들아? 이때 운동 컨텐츠 아마 처음 했을 거야. 2월 달에 이때 처음 했었고 그래서 신곡이 또 나왔고 이때 또 이별한 지 3일 단 한 번뿐인 이 노래 나왔었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별별 일들이 많았다 얘들아. 솔직히 인정? 와 아니 진짜 지금 시간이 진짜 빠르네. 그러니까 이별한 지 3일 앨범 냈을 때가 진짜 엊그제 같았는데 그래서 그치. 그리고 이때 조금 운이 없었던 건 이때 이제 나비님이랑 컨텐츠 하는데 봉준님이랑 나비님이랑 컨텐츠 하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봉준님 들어왔는데 나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못했죠 이때. 그래가지고 방광현욱이 됐었어요. 방광현욱. 그래가지고 뭐 저는 약간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랬었던 그때가 기억나네.
뭐야? 왜 이래? 잘못 눌렀어. 미안. 야, 씨, 그때 진짜 멘탈 개 나갔었거든 나. 그랬고, 네, 뭐 운동은 이제부터 이때부터 운동 시작했고, 그치, 하필이면 그때 봉준이 그래서 컨텐츠 못 나갔지. 우리 머둥이님 안녕하시고요. 뭐 모르는 BJ 학교 동창인 척 이 영상이, 사실 개인적으로 난 이 영상이 제일 재밌거든. 나는 나는 진짜 이 영상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웃긴데 사람들이 많이 안 봤어. 이게 나는 진짜 제일 재밌었거든요. 친구, 이게 진짜 개웃겨요. 이 컨텐츠가 어디 있을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다. 이몰카가 제일 웃겼거든. 4분짜리. 자, 오늘은 모르는 BJ, 처음 보는 BJ 분한테 가서 학교 동창인 척, 학교 친구인 척 한번 레전드 몰래카메라를 가보도록 900밖에 하겠습니다. 안 나왔다. 자, 어디를 한번 가볼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정겨울님. 잠깐만, 나랑 동갑이신데 여기 있네. 뭐야? 서울, 부산, 겨울? 네? 태국, 방콕. 자, 다른 거. 어디지? 어디세요? 어디 사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서울, 부산. 진짜 죄송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는지 부산 사는지 모르겠네. 오셨어요? 이니셜만 제가. 이니셜이? 지읒지읒 초등학교. 제발! 지읒지읒 초등학교 뭐야! 이게 개웃기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지산! 지산 맞나? 틀렸습니다. 예, 저 아시는 분 아닌 것 같네요. 예. 이름을 말하자. 혹시 초성으로 기읒 디귿 지읒으로 했어. 야, 맞춰봐. 지 친구를 말하겠지? 제발. 약간 넌센스 퀴즈 기억하신가? 김동준? 저기서 한 번 더 보내. 한 번 더 보내. 채팅. 근데 진짜로 기억 안 나나? 서운타 이렇게 보내. 김동준이면 내 본명 초성으로 써봐. 카톡 보이지? 카톡. 네, 혹시 카톡 보내라. 카톡. 의심병 있나? 의심병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하잖아. 개웃기다. 와, 진짜 내 빡대를 내가 다 늙었는가 보다. 서든 어택 재밌었는데 기억 안 나? 정확하게 기억. 골똘이. 아니, 써도 걔가 알겠지. 근데 눈치로 살아온. 그러니까 이게 31년생인데. 개웃기. 겨울님 눈치요? 빙시 다 됐다. 내가 전화해볼게. 나 지금 인천으로 16살 때 이사 왔다고 했어. 터트리 못한다는 걸 일단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진짜 제 개존재미였거든요. 개인적으로 몰카 중에. 조회수가 안 나와서 좀 포기했는데 다음번에 이제 방송 컨텐츠를 한번 합시다. 개웃기더라고요. 막 개가 이겼지 뭐 막 이랬는데 진짜. 이때 이제 초에는 좀 많이 아팠어요. 초 막 건강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마저 보시려면 이제 뽀연욱 띄우고 동창이나 친구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뭐 되게 좀 이때는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이때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프게 나왔지? 이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옷은 여자 옷이에요. 봉제선이 너무 위로 올라갔다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택배가 왔는데 우리 주소로 택배가 온 거야. 근데 옷을 입었는데 너무 꽉 껴. 근데 내가 이런 옷을 시킨 적이 없는데 누가 선물해 줬나? 난 그랬지. 근데 이름을 이제 저는 어차피 뭐 항상 시키니까 그래서 딱 이름을 봤는데 이름이 여자 이름인 거야. 그래서 이제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이제 다시 맡겼죠. 협찬인 줄 뭐 나도 그때 막 한창 협찬 막 들어왔을 때 옷 협찬 들어왔었을 때여가지고 아 그때 또 이제 또 과거 흑역사 보기형 컨텐츠도 있었네요. 남의 택배 언박싱이라고? 어둥아. 이 컨텐츠도 재밌었지. 과거 흑역사 영상 보기 컨텐츠. 공개 장터에선 지금 유아용 장난감 절찬 거래 중. 그래서 나는 이제 흑역사를 안 남기려고 요즘에 진짜 최선을 다해요. 진짜로. 뽀연욱의 컨텐츠. 제가 요즘에 좀 초심을 많이 잃었다 이런 댓글들도 좀 있었고 조심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진짜 방송 초창기 때 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초심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옛날에 또 그 제 그 동생이 원래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 이제 옛날 친구 한번 보면서 월급이다 일단 어떤 영상들이 있으면 그건 과연 가장 먼저 혼자다 여 영상 보고 싶어가지고 그만 아가 오지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아 그렇죠 실시간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그 아 그러시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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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 제가 일반인일 때 버블디아님이 아프리카 방송 하셨을 텐데 이게 무슨 노래를 할까요? 제가 저는 BJ님 방송 처음 보러 왔을 때 흑역사 아 그래요? 네 버블디아님 이게 일반인일 때 내가 전화 데이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전화 데이트를 신청하시는 거랑 똑같이 이제 똑같이 제가 전화 데이트 자 신청해 주세요. 저때 스카이프였나? 아, 스카이프였던 것 같아. 차로 개뛰어가지고 이제 처음 딱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런 흑역사 영상 봤었고 뒤에 양경민도 있는데 양경민 이때 진짜 말랐는데 빨리 다 더 살 뺐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아 좀 색다르게 세네장을 이제 꺼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이치든 말든 관여 안 할게요 그래서 당이당 똑같은 건 아니에요? 형님 여기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들어보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남방 부신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었고 과거 흑역상 보기 영상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과거 흑역사 영상 컨텐츠도 했었고 저 머리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막말하지 마세요. 이씨. 아 푸들 머리라고요? 저 형 반삭한 머리 진짜 예쁘다고 나 뒤통수 박살나 니가 알아? 아 알지 아 맞아 그럼 뭐 이때 정현욱이라고 치면은 이제 정현욱님 나오셨는데 지금 한번 검색해 볼까? 지금도 아마 정현욱 치면은 역시 아직 여러분들 열심히 검색해 정현욱으로 본명 제 본명으로도 열심히 검색해 주시고요. 네. 네 여기 전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있죠. 네. 정현욱 전국에 있는 정현욱 중에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면 뭐 괜찮은 거지 뭐. 자 아무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줍쇼라는 컨텐츠도 제가 처음 했었고 시키는 운동 하는 거 매주 했었고요. 고민 상담 컨텐츠도 뭐 매주 했었던 컨텐츠고 뭐 밥도 많이 먹었고 네. BJ 유망주 미자 탐방 이런 것도 재밌었지 그때 미자 탐방 재밌었고 시키는 운동 하는 컨텐츠. 미자 탐방도 재밌었지. 그러니까 탐방 주제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콘텐츠 진짜 많았어요. 이때 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제 신곡도 나왔고 이제 빵채 오산 친구들이랑 같이 합동 공연 이제 부천에서 했었을 때 이제 또 이때도 또 같이 또 즐겼었던 아 형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존버 해주세요. 형 그 추천 눌러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 때 이때 이제 한 두 명 정도 빠져나가가지고 그 빵채방 넘어가고 막 그랬었거든. 맞지 수진이 그랬지 그래서 아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그 이름도 기억 안 나 닉네임 아무튼 그 친구들 그래서 여자 노래로 보컬 레슨도 받고 버게 미친 초딩으로 뭐 별별 거 다 첫 조공 진짜 누나 처음 뭐 조공 보냈었던 그런 영상 악플 얼평 이때 또 시작했고
진짜 나 컨텐츠 괴물이긴 컨텐츠 괴물이었다. 어, 새벽 고민 상담소 오랜만에 또 했었고. 네. 음악 방송 탐방 뭐 매번 하고. 어. 고딩 음방 대장이라고 쓸데없는 짓. 어, 쓸데없는 짓. 신곡 가이드도 했고. 뭐 되게 많이 했네. 1년 동안 진짜 뭘 이렇게 많이 했냐? 4월 달에는 뭐 피드백. 그러니까 몰카는 계속했지. 30초 만에 가수로 쓸데없는 어, 방송 700일. 크, 이때 700일이었다고. 어? 이때 700일이었나? 4월 달에 나 700일이었다고? 아 데뷔. 아 데뷔 뭐 깜짝이야. 어, 데뷔 700일 맞지. 크, 이제부터 4월 27일 난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이랬어요. 똑같이. 얘 걔야. 그 상황에서 제가 매니저 탐나리 편이 그래 맞아 탐나리 거예요. 맞죠? 와 개소름 끼친다. 이거 경선이가 해준 거거든. 경선이한테 진짜 고마워. 이래서 K님 도용료 영상? 아 이분 어 나도 봤어. 우리 방송에서도 이랬어요. 똑같이. 얘 걔야. 어, 그 사람 탐나리 그 사람. 우리 방송에서 진짜 열평 할 때마다 계속했어. 열평 할 때마다. 그리고 막 그거 전화 데이트하고 막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막 그러더라고.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어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어 뭐야 잘못 눌렀다. 유튜브 조회수가 이걸로 되게 많이 나와서 헐. 잠깐만. 송혜 선생님 폐렴 증세로 입원하셨대. 어, 빨리 건강 찾으셨으면 좋겠다. 일단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헐 제발. 어. 와 그래서 이거는 이건데. 와 이날 5월 1일 이건 또 서아 누나가 어, 이거는 올해 레전드지. 올해 레전드. 어, 서아 누나, 예, 뭐냐, 경선이가 해준 영상은 좀 늦었으니까 서아 누나 걸로 대충 한번 볼게요. 서아 누나. 어. 93만 회가 대박이다. 조회수가. 이거 뭐죠? 여러분, 나 지금 깜짝 놀란 거 뭔지 알아? 봐봐. 이거 뭐지?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뭐죠, 여러분? 이거 뭐죠? 잠깐 있어봐봐봐봐 있어봐봐봐봐봐봐봐봐봐 저 남자 뭐야? 뭐야? 저 남자 뭐야? 누구야? 해명아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내 남친이야? 아니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 그거 입고 탐방에. 어 이때도 192명이 봤네. 아 입어보 일단 기다려봐봐. 네님 박수환 누님 혹시 그 보컬 레슨. 와 이때 시그니처 개. 와 이때 시 박수환 누님 시그니처 보소. 그... 시그니처 뭐야? 아이씨. 보컬 레슨을 받아보실 어... 이제 내가 보컬 레슨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통팬을 하고요. 아니 우리 박성환 누님 계속! 야! 잠깐 기다려! 전부 다 기다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어... waiting for 기다려봐. 잠시만. 아니 박성환 누님! 어, 혹시 어떤... 어떻게 그 보컬 피드백을 참여... 그래서? 그거 노래 리액션 혹시 사용하셨던... 이렇게 예쁘신. 네. 아니 뭐야? 여기 옷 뭐야? 자기야! 자기야 우리 걸렸나? 자기야! 진짜 진짜 개잘했다. 어, 아니, 그럼 죄송합니다. 저희
영해하나봐요. 약간 설레발치는 거, 설레발치는 게 개웃기네. 이게 약간 이 부분이 약간 킬링 포인트야. 자기야! 서로 이 부분이 나는 내가 봐도 아직도 약간 뭐야? 여기야! 막 이런 이 여기 부분이 그냥 개웃겨. 내가 아무리 봐도. 자기야! 언니, 아, 그럼 죄송합니다. 저희 영해하나봐요. 잠깐만. 편집 진짜 개잘했어. 이 부분이 약간 킬링 포인트인데 킬링 포인트 편집을 잘했어.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시작해서 아 현웅님 목소리가 중독성이 있어서 입덕했다. 아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영상이 터지고 누나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남친과 막 그런 여자 막 그 영상이 그 다음 영상인데 그게 엄청 세게 터지면서. 유튜브가 엄청 잘 되기 시작했고 아마 올해 내가 봤을 때 소아 누나가 제일 많이 올랐을걸? 제일 많이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러고 나서 계속 또 도용녀랑 사실 난 이때 소아 누나랑 영상이 잘 될 줄 절대 몰랐어요. 그냥 뭐 재밌는 그냥 방송 중간에 재밌는 그냥 영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았지. 누나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누나 이제 이러고 나서 뭐 도용녀한테 피해받았던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 다음날엔 또 도용녀 남자친구 그거 막 해가지고 가지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10년 전에 피해받은 사람한테도 연락 왔고 뭐 아무튼 계속 이제 도용녀가 계속 터진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막 이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봐봐 이것도 봐 얘들아 이렇게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이랬는데 자 여기 아쉬운 부분이 많구만. 이때 또 처음으로 뽀두산 또 뽀두산 또 이때 뽀치치리게 아마 내 이 뽀치치리게는 보지 않아도 마카로 누나가 아닐까. 그리고 밤 꼴딱 새고 다음날에 버스킹을 했죠. 5월달에는 할 게 하는 게 많았어. 꼴딱 새고 이제 버스킹하고 한강 또 버스킹을 이때 또 시혁이도 왔었죠. 이때 와가지고 시혁이 또 라젠카 하나 땡겼고 이 밤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임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임다 기억할지 이제 그때 정말 임다랑 이제 원마랑 둘이 와가지고 빛내줬었지. 사람이 오지게 정도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임다가 가장 유명했을 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때 임다가 가장 피날 가장 핫했을 때 타이밍이었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임다가 가장 지금도 물론 유명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엄청 핫할 때가 있잖아. 엄청 핫할 때가 있는데 임다가 딱 그때 진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임다를 가장 영상을 가장 많이 봤었을 때 한창 상한가를 최악으로 그러니까 최고로 쳤을 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놀러 와서 여기 있다. 진짜 리 정말 어디에 왔지? 아, 이제 너무 계속 여기다. 갑자기 임다 와가지고 근데 이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임다가 지금도 되게 존경스럽지만 이때는 내가 진짜 약간 임다를 진짜 완전 존경할 때야. 얘는 무슨 부처님인가? 아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아니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막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엄청 진짜 막 지금은 정말 너무 뭐
되게 친하지만 이때는 아니었어. 이때는 약간 되게 뭐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지? 약간 이런 거. 이런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아빠랑 또 이때 또 5월 5일 5월 8일 날 아빠랑 또 합동 방송을 했죠. 기억하시죠? 또 이제 또 아빠랑 또 합동 방송 하면서 구독. 자. 1959입니다. 아버 아빠 과소비 안 하게 생겼다고요? 평생을 과소비했어요. 180만 원이 결제돼 있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신 거죠? 야, 그 밑에 공기 청정기가 용량이 적어. 그래서 저 큰 걸로 바꾼 거야. 용량이 원래 그래서 합동 방송하고 아빠의 과소비를 혼냈죠. 그러지 마세요. 아주 그냥. 자, 그리고 또 뭐 쿠니 형이랑 합동 방송 했었을 때 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쿠니 형이랑 또 합동 방송 하고 약간 뭐 약간 이런 느낌. 아, 들어와 주세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때 엄청 말랐다 나. BJ 뽀 현웅입니다. 와, 나 이때 진짜 말랐다. 나 왜 이렇게 말랐어 이때? 안녕하십니까. BJ 뽀대기 인척 끌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생 가장 진짜 정말 착한 채 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아, 이번에는 역시 프로코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탐바 여기를 갔다 왔었고요. 와, 근데 진짜 뭔가 뭐 많다. 그래서 이때 핫세 누나랑 친해졌어. 그래서 홍원 형, 아, 허니 형이랑도 같이 와, 올해 홍원 형도 알게 됐었네. 홍원 형 결혼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 핫세 누나랑 처음 봤고. 와, 올해 1년에 뭘 이렇게. 뭐 난지 페스티벌도 갔었고 발 아팠었죠. 맞죠? 아. 애청자 이때 5월달에 만명을 처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약간 지금 원래는 이전에는 만명이 안됐는데 지금은 15,000명 됐죠? 애청자. 네, 그래서 탐방도 다니고 점도 받고 뽀연우그 웃겨라 컨텐츠 했고 도용녀도 이제 마무리 지었고 이제 더이상 안하겠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씩 잘되고 이제 또 내일 생방송 라디오도 갔다오고 뭐 도로교통 방송이지만 그래도 저한테 되게 뜻깊었고 그리고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 수업도 같이 받아보고 그리고 또 데뷔 2주년 맞이했었고 뭘 진짜 많이 했다. 근데 와, 나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았냐. 체육대회도 갔었네요. 1200일째였고 5월 29일 때 체육대회 애들이랑 같이 가서 체육대회에서 또 서아 누나 영상 또 좀 비볐죠. 또 서아 누나 또 이때 또 서아 누나랑 또 만난 영상 또 20만에 또 찍었지. 또 서아 누나 에어팟을 드림 에어팟 여러분 실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누나랑 나 근데 진짜 그 전에 누나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때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막 컨텐츠 했었고 이건 또 개인적으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뽀연욱 뭐 박서원은 이렇게 하면 또 그래서 나중에 또 점점 이제 남매가 되는 모습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벤츠를 사죠. 벤츠 또 사가지고 근데 이거 니네가 진짜 이거 진짜 못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야, 어떻게? 아, 장난하세요?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 지금? 표정 여기 봐, 약간 뭔가 불안한, 약간 멍청한, 멍청한 약간. 여기 무슨 뭐 하는 거야? 촬영 중이에요. 불안. 약간 불안한 눈, 불안한. 장난하세요? 어떡하지?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생겨? 차를 제가 계약금이나 이런 거 다 해놨잖아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가지고 계약금을 고쳤는데, 원래 같은 계약금을 내게 되면 차가 안 빠져요. 봐요. 뭔 소리야? 아, 그게. 갑자기 차가 차를 못 사게 됐다. 그래서 뭐. 뭐 차를 뭐 사기를 당했다 뭐야 그렇게 된 거야. 계약금을 뭐 두 배로 돌려받자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죄송하고. 아 뭐 너가 뭘 죄송해. 너는 너 역할 다 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숙소 잡고 얘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기대 이런 거였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좀 기대심이 좀 높았던 것 뿐이지 여러분. 너무 야 이때도 진짜 말랐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약간 그래요. 그냥 마음이. 좀 신경 쓰이는 마음이지 뭐. 곁털. 좀 신경 쓰이는 마음이지 뭐. 아 잠깐만요. 예, 블랙 카메라였습니다. 그거 소리야. 진짜로? 진짜로? 블랙 카메라 도착했습니다. 아. 몰카를 성공했어요. 저 연기 잘했나요? 아무튼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나쁜 놈들. 네, 아 올해를 또 이렇게 뒤쳐. 우리 또 우리 지혜가 또 여기 이렇게 또 지혜가 우리 언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지혜가 이렇게 악플을 우리 지혜가 아주 악플을 병. 아주 딱 가운데 있는 또 이제 지혜가 우리 또 지혜가 그래 뭐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지혜가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혜 또 그래요. 또 여러분들 또 많이 아껴주시고 막 뽀팸두산 막 진짜 매일 막 그랬었지 이때. 또 썸네일 각이라고 맞지. 한 명의 시청자가 무슨 소리야. 예스올로도 이때부터 슬슬 시작했었고 되게 와 나 진짜 컨텐츠 생각 평소에 진짜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진짜 한 시간도 안 남았다. 뭐 구월동 가서 또 친구랑 합동 방송도 하고. 곧 2020년이야. 빨리 보자. 이때 여러분 나 팔 운동 오지게 했더라. 바람기비 버렸지 그거. 아 마지막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보면. 근육 죽네. 근육 보소. 약간 얼마나 그 토르처럼 운동을 시켰으면. 아이씨. 근육 보. 와. 이때 진짜 거의 약간 너네 약간 진짜 그 운동공을 시켰어. 운동공. 아. 이때 너네가 이제 재미가 들렸던 거야. 지금 팔 봐. 와, 윤곽선 보소?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캡틴 보메디카야. 아주 난리가 났었어. 아이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차오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와, 팔 봐. 미친. 몇 개를 했을까, 이때? 와, 야,
야 진짜 개쩐다. 아니 진짜 개쩐다. 와 개쩐다. 뭐냐? 아니 팔만 이때 팔만 조졌다고요? 와 이때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팔 봐, 팔 근육 봐. 이때 이런 적이 있었죠. 진짜 너네도 진짜 못됐어 아주. 하, 이때 또 룰렛도 하고요. 다음 그 다음 주는 상체 막 그러니까 진짜 죽어버릴 뻔했지. 이때 이제 공연 연습 열심히 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또 단독 콘서트 이제 연습했었고. 아유 보면 좀 아쉽다. 그리고 저 단독 콘서트 이제 와 이거 660명이나 봤네. 를 이제 6월 29일 날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참 공연을 했었죠. 제 단독 첫 공연이자 전액 또 기부되는 콘서트인데 아직 지금 기부를 못했어요. 지금 기부를 못한 게 운영자님도 좀 약간 기부할 곳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고 운영자님도 찾아주신다고 했는데 운영자님도 못 찾고 계셔가지고 결국 아직 지금 제가 지금 기부할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200만 원 네,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매달 월말 결산 했었고 그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선물 같은 것들도 보내주셨고 아 약간 보다 보니까 약간 고생 많이 했다 싶네요. 그리고 또 이제 뮤비 5959 또 앨범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뮤비 촬영 가는 길이 또 뭐 레전드 짤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레전드 다시 보기라고 하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 영상인데 메이크업 개 비싼 데서 절창 거래 중 갔던 그게 바로 번개 약간 번개장터 번개장터 미쳤다 다 막 무슨 오늘 쉬어요? 우디 이슬이 누나 쉬네 잠 못 잤는데도 멀쩡하네 멀쩡한 척 하는 거야. 이때 살을 진짜 많이 뺐어. 이때 거의 한 61kg까지 뺐었지. 또 제가 또 예민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이래서 이때 진짜 많이 뺐었어요. 되게 많이 뺐어. 5959 촬영, 영상 촬영할 때. 그래서 뭐 뮤비 촬영했고 이렇게. 그래서 뭐 강남도 왔다 갔다 하고 목숨 하나 잃을 정도로 힘들다. 와. 이때는 우리 비그리가 미애였네. 이거 나 왜 이렇게 이때 힘들었지? 아, 이때 촬영을 하루 종일 했었을 때. 뮤직비디오 촬영 하루 종일 했었을 때. 그리고 아뮤소, 크, 아뮤소 공방. 아뮤소 또 나갔을 때죠. 아뮤소 또.
그대와 자주 가던 그 술집에 혼자 널 생각하며 소주 한 잔에 그런 이렇게 했었지. 이때 진짜 그냥 바로 집 여기 뭐냐 홍대에서 옷 바로 사서 옷을 이때 진짜 더웠어. 그리고 홍대에서 옷을 바로 사가지고 바로 와 그랬었지. 그리고 이 옷 되게 잘 어울린다고 여러분들께서 하셨었고 자, 그때 진짜 더웠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나 와 이번 올해 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또 강남 또 아뮤소 공식 방송 프리뷰 말고 또 공식 방송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뭐 했었지 내가? 그러니까 애기야랑 5959 불렀었던 것 같은데 처음 5959 불렀을 때가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랬어요. 빨리 좀 넘어갈게요. 또 이때 24시간 방송 이때 24시간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랑 또 24시간 방송했어. 잠방까지 시즌과는 위상 체인지 후연욱 코코님 별풍선 47개 룰렛 결과는 이상한 옷으로 위챈 또 마카롱님 별풍선 47개 룰렛 결과는 이상한 옷으로 위챈 후연욱 매매님 별풍선 47개 룰렛 결과는 위상 체인지 표정 다미님 별풍선 47개 룰렛 결과는 이상한 옷으로 위챈 별풍선 47개 룰렛 결과는 이상 체인지 야 니네 왜 의첸 근데 왜 의첸은 말을 안 해주냐 진짜 너네 못됐다 아치 아웃 쓰레기 아웃 여자랑 술 먹방 이런 거 걸렸어요. 다시는 하지 말자고 하는데 아씨 터졌다고? 그러면 마지막 시간 30초 드리고 아주 뭐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하게 됐어요. 이제 24시간 방송 하게 돼서 잠방도 하고 아 진짜 이상하다 마음이 진짜 열심히 살았다 진짜 열심히 방송했다 와 유아용 장난감 절창 거래 중 진짜 열심히 방송했다 그게 바로 번개같이 사는 거래 번개장터 이러고 잤어 근데 지네들끼리 채팅 오지게 치고 와 이때도 우리 찐이 있었다 와 찐이도 진짜 오래됐구나 이렇게 자꾸 움직이네 이런 걸 보고선 지네들끼리 채팅을 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 나는 고기고 찐이고 자 그래서 잠방하고 아 맞지 우리 또 핫세 누나 갑자기 24시간 마지막에 와가지고 같이 술 먹방 하고 자 또 심지 그때부터 꽂혀가지고 심지 계속하고 이때부터 또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장 고생하고 추억도 많이 쌓는 아, 전국 버스킹을 또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 버스킹이 어차피 끝나면 또 무슨 파란이 일어나요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전국 버스킹은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힘든데 여러분들 따라다니시느라 힘들고 저는 돌아다니고 목 쓴다고 힘들어요 그치 우리 고기는 알지 그리고 우리 고기가 통영 때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가서 너무 아쉬웠거든 대전 대흥동에서 막
뭐 여러분들 카페 모카나 막 이제 뭐냐 카페벤에 다 들여보내는데 우리 유나미 형 유리 누나 처음 만나고 또 여러분 처음 만나시는 분들 진짜 많았고 그때 근데 버스킹은 지금 생각하시면 아마 엄청 재밌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인정이죠. 임다 이날도 임다 왔었지 대형동에. 여러분들 만약에 오셨던 분들은 되게 재밌으셨어요. 아마 평생 못 잊으셨을 잊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약간 뭔가 꿈꾼 것 같았다고. 그래서 사실 너무 미안해서 버스킹을 너무 조금밖에 못해서 이제 강 실장이 빠르게 해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흥동 카페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흥동 카페에서 또 공연 간단하게 1시간 반 정도 하고 바로 치킨집 가서 치킨을 먹은 후 바로 통영을 출발합니다. 통영 출발해서 뭐 케이블카 타고 통영 뭐 그리고 이제 다라공원도 갔다가 해서 놀다가 예 스탠포드 호텔 누나가 또 해줬던 또 스탠포드 호텔 너무 뷰가 너무 예뻤었던 스탠포드 호텔 자고 일어나서 강구 앞마당에서 정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재밌었던 건 통영 버스킹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통영에서 이런 버스킹이 많이 없나 보더라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모이고 되게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통영이. 그래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건 경포대였고 비가 와서 그래서 경포대에서 이틀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여기 또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첫날에 버스킹하고 비가 엄청 딱 끝나자마자 비가 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버스킹 잘하고 강릉도 저도 강릉도 좋았어요. 버스킹하고 끝나고 다음날에는 이제 비가 또 오니까 하지 말자 해가지고 레이 형이 이때 더 레이 형이 또 왔죠. 와가지고 같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또 버스킹을 마지막에 하고 끝났었어요. 7월이 됐죠. 아까 아니 8월이 시작됐죠 이때. 그래서 뭐 이때 되게 뭐 존시나발 같은 존시나발 영상 그리고 뭐 도용료 영상 그리고 뭐 서아 누나 영상들이 막 터졌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셨을 때고 뭐 페북에 굉장히 제 영상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였죠. 뭐 흠뻑쇼도 갔었고 이구동성 콘서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구동성 콘서트 이제 공방의 MC도 한번 봤고 이거 근데 왜 못해 먹겠다고 했지? 방송 못해 먹겠습니다. 아 이지 탈퇴했었구나. 게 처음에는 뭐 좋다고 시작한 게 나중에는 이제 떠나는 거야. 아 이거 이제 막 연락하고 침묵 때문에 침묵 때문에 있었던 일. 그날 다 싹 나갔거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터트린 거죠. 원래 제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8월 달부터 이제 6기 마지막이자 7기가 이제 8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6기 1월 1일부터는 6기였는데 7기를 바로 시작해버리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모건형이 나 힘들어가지고 와주고 모둥이 이때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별풍선 그리고 비그리도 엄청 후원해줬던 범원님 저 새 아파트 범원님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범원님도 오실래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부산을 가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기성이 형 컨텐츠를 같이 하고 그리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뭐
수변공원 갔죠. 수변공원 가서 놀고 다음날엔 갑스형 버스킹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짜 많이 했다. 뭘. 와, 못해도 10번은 했네. 부산 진짜 좋았죠. 근데 뭔가 약간 느낌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게 9월이야. 별 3개월 전이야 그게. 아, 그래서 새 편집자 짭 뽑고요. 몰카도 오랜만에 가고 기타 그리고 아 쿠니 형 생일 잔치 가죠. 쿠니 형 생일 잔치 가서 사람들이랑 또 친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고매를 이때 또 버만이 뽑았는데 버만이가 자주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알쓸 신작 콘텐츠도 했고 그리고 개기원 네? 네. 우리 또 동기 이제 야 이거 이것도 영상 올리자 다 큰 어 다시 보기 좀 올려주세요. 이것도 아, 어 또 창정이 형 또 이랑 또 보게 되고 물론 이제 좀 저는 그만할 생각인데 아무튼 감사했죠. 창정이 형도 봤고 또 천안 직업 체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업 체험에서 이제 서한우랑 같이 컨텐츠 이제 내가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같이 했고 여기 유튜브 16만을 달성을 9월 19일 날 했죠. 지금 이제 그러고 10월 달에 그러니까 계속 아팠어요. 계속 아프고 몸도 안 좋고 계속 그랬죠. 약간 이게 너무 급하게 활동하니까. 그리고 또 고등싱어 뭐 컨텐츠도 후레군 형 도와줬고 후레군 형은 이제 뭐 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 방탈출 이제 안 한대요. 아무튼 뭐가 많아. 그래서 뭐 조선 게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소개팅 어플도 컨텐츠도 했었고 근데 이 소개팅 어플 컨텐츠 이거 그거 뭐냐 광고비 받았는데 지금 영상 편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우리가 그냥 편집할까 그냥 아씨 경선이가 편집하다 말았거든. 그래서 10월 달에 유튜브 문을 닫죠. 유튜브 문 닫고 유튜브 때려쳤다. 유튜브 문 닫고 이제 보 투어도 갔다 오고 지금 뭐 개우기 사실 개우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지. 개우기가 많이 힘 줬어요 저한테 제 친구. 그리고 체육 대회를 또 한번 가죠. 네, 15가 부탁해가지고 이제 한번 더 가고 아 그거 뭐냐. 유튜브한테 올려달라고 하면 돼. 풀 영상은 네 좀 전달 부탁드리고요 단톡에. 그래서 뭐 체육 대회에서 같이 또 놀고 애들이랑. 아 나중에 이건 열 나중에. 그래서 또 로이조 릴리 결혼식도 있었고 나중에 일단 맨 마지막에 지금 말고 뭐 모서리 족발 맞아 모서리 족발에서 노래도 불렀었고 또 미교님이랑 합동 방송도 했었고 뭐 2월 달에 또 합동 방송 한 번 더 합니다. 미교님 이제 이사 가면 한 번 더 할 생각이에요.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포스트잇이라는 또 했었고 그래서 이제 또 할 컨텐츠가 많아서 같이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잠깐 멈췄어요. 지금 미션 운동 방송 해가지고 이때 또 근양님이랑 합동 방송 11월 9일 날 했었고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뜻깊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1년 동안 근양님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기 때문에 뭔가 선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스타 갔죠. 우리 범한이가 고생해줘서 지스타까지 도착해서 지스타에서 이제 부산 간담회까지 갔다가 대상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됐죠. 열심히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투표해 주시고 저는 하노이를 또 갔었죠. 하노이 방송 계속 했었었는데 뭐 하노이 열심히 하노이 가가지고 뭐 호암기엠 야시장부터 땀꼭 뭐 되게 나는 근데 지금 거의 잊어가지고 나는 갔다 왔는지 까먹었어 순식간에. 아무튼 우리 현탱이 형이랑 또 뜻깊은 그냥 힐링 여행이었는데 좀 바빴 오히려 그러니까 일 같았어 솔직히 말하면 이번엔 일 같았고 그래서 뭐 탐방도 하고 컨텐츠 같은 것도 하고 미션 운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고전중학교 또 재능기부 공연 한번 갔다가 우리 류이미가 신청해서 정모가 또 뭐냐 엣지 누나 그 팬미팅 갔다가 저희 11월 30일 또 정모가 있었죠. 네, 정모 잘하고 정모 또 끝나자마자 또 한 명 블랙 시켰죠. 네, 그리고 이것도 풀 영상도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거 영상 올릴 때 정모 끝나자마자 정모 블랙 그건 맞지. 아 뭔가 아 보고 있는데 약간 이상하다 기분이. 청라에서 대상 정장을 마쳤고 코트형의 또 은비총회라는 컨텐츠에 가서 은비총회 이제 같이 컨텐츠 했었고 또 오정초등학교 가서 1인 미디어 클래스에서 아이들 멘토링도 했었고요. 은비총회 되게 재밌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네라 너무 고맙다 진짜로. 그래서 강남 또 와 연말에 진짜 바빴다. 광고 대상 가가지고 공연 했었고 와 교통사고 한번 나고. 아 근데 진짜 야 이거는 다 진짜 바빴다. 내가 주변 사람들 못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바빴다 말도 안 되게. 와 와 매력이랑 이제 12월 22일날 맞은 방송하고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고 BJ 대상 올해 BJ 수상하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뜻깊었던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고마워 미래야. 시상식 맞지? 저도 시상식이 너무 행복했어요. 시상식 9월동 버스킹 그치 9월동 버스킹도 했었죠. 네, 정모 그치 정모도 정말 좋았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통영버스킹 통영버스킹도 진짜 좋아하고 전 다 생각이 나고 전 이제 공연도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공연 되게 뜻깊었고 저도 다 기억에 남아서 사실 뭐 하나라고 하긴 참 애매하다. 이번 연도는 뽀님 뽀팬분들 만난 게 저도 그렇습니다. 가을이 가니 어서 재밌었던 건 형이 썰풀 때 말고는 없음. 너는 군대에 있었으니까 자식아. 정말 너무너무 저는 모든 뭐 것들이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이제 2020년이 시작이지만 2019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이 컸고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진짜 2020년 더 잘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푸우 누나 뭐 앞으로 더 잘 봐주면 되지. 진짜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조금 2019년만큼은 바쁠 순 없을 것 같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난 형 덕분에 인생 좀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아. 형이 하도 쫓겨 사는 것 같아서 좀 여유롭게 사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진짜 쫓겨왔던 것 같아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경자야 어서 와라.